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세경은 집안일을 하며 틈틈이 공부를 하는데. 전과목 다 한 번씩은 봤어? 아직요. 일단 3월 15일까지는 영어 수학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나머지 과목 정리하려고요. 종일 집안일 하면서 제대로 공부할 시간은 있고? 참, 저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혼자 공부하는 세경이 안타까운 지훈은 친절히 문제를 가르쳐주고. 제외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어, 야. 네가 세경이 지수로 가르쳐줬다며? 어, 왜? 날 잡아서 너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야겠더라. 아니, 가르쳐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개념을 그렇게 엉망으로 가르쳐주면 어떡해. 아이, 뭐가. 사람을 완전히 거치고 보잖아요. 아유, 수학! 수학이 문제야, 수학이! 아무리 삼촌이라지만 충격은 화가 나는데, 한편 용돈이 바닥난 저금도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근데 저 나 카드값은 내일까지 막아야 되는데. 누구, 나 돈 좀 가지라. 와, 거기 어디야? 아, 지금 좋네. 너무 가고 싶다. 한 푼만 빌려주쇼. 네. 아, 한유양 선수 갑자기 거지망으로 추락하나요? 돈 앞에 그깟 자존심이 대수랴. 구걸도 서슴지 않는 청음. 빨리 갚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도 없어. 이걸로 택도 없는데. 누가 한 푼만 더 빌려줍쇼. 얼마야? 얼마인데? 15만 원만.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있을 거야, 줄리엔. 줄리엔! 줄리엔! 사랑해요, 줄리엔! 딸, 나 대전 갔다 올게. 뭐? 너 집에 가게? 갑자기 왜? 내 버릇 고친다고 엄마랑 아빠랑 일부러 안 붙여주는 것 같아. 가서 수긍 확 해서 빨리 이미지 쇄신 좀 해야지 안 되겠어. 갔다 올게. 아, 거지왕 선수. 드디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이미지 쇄신에 시도하는 건가요? 돌아와서 한 방 쏜다. I'll be back.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지 정문 집으로 향하고. 한편 지훈은 집안일에 묶인 세경의 공부를 위해 그녀를 병원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공부하게 해요? 왜? 넓고 조용하고 좋잖아? 네. 아, 바짝에서 내가 요점 정리해줄게. 내일에 비해서 전국 10등까지 한 몸이야. 13등 하셨던데. 다 봤는데. 어? 10등이야, 10등이야. 따지는? 세경은 지훈의 친절이 고맙기만 하고. 아, 오프긴 한데 들려야 될 좀 있어서. 유 선생, 오프라며? 아, 예, 좀 일이 있어서 다시 전화할게요.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송별이 안 되니까 같이 참석해. 아, 저도요? 아, 어떡하냐? 너 이제 자습 좀 해야겠다. 네? 아니, 나 일이 생겨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공부하고 있어. 금방 올 테니까. 세경을 두고 송별회에 참석하게 된 지훈. 너 언제 왔어? 한편 목적 달성에 성공한 청음은 금이 환영하고. 최고 빨리 먹자. 아, 아버지 등골 너무 빼먹은 거 아니고? 무슨 이 정도 가지고. 자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삼겹살과 맥주가 아닙니다. 한 잔 받으시고. 자, 거지왕에서 제부랑이 된 황정음 양을 위해 건배! 모두들 거지 생활을 청산한 청음을 축하하는데. 이쁜데 새끼. 혜리, 이제 언니 집 말고 부잣집 가서 살래? 사실 정음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엄마, 나왔어! 어? 아유. 뭐야? 이건 레드카드? 혜리, 엄마!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 언니네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아빠 걱정하지 마. 나 몰라, 나? 황식 씨! 내가 금방 취직해서 돈 많이 벌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힘내는 거다. 하자, 파이팅!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된 것. 이거 다 파시고 싶다고요? 네. 아니다. 그냥 너 언니 옆에 있어. 너 살 좀 빼야 돼. 언니 옆에서 힘들 때마다 위로해줘야 돼. 알았지? 잘 될 거야. 그치? 꼭 다 잘 될 거야. 한편 세경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런데 이때 잔뜩 취한 지훈이 돌아오는데. 아유, 미안. 내가 좀 무섭지.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아, 미안. 내가 안 마시려고 했는데 어제 안 마실 수가 없어서 그
폭탄주 좀 마셨어. 어머 어떡해. 아유 미안 미안. 걸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제대로 걷기는커녕 무사히 돌아갈 수나 있을까? 아, 네, 잠깐만, 잠깐만. 네? 아, 미안한데 나에서 잠 볼 일 좀. 너무 싫어. 어떡해. 볼 일이요? 어떡해. 아, 나 볼 일 좀. 나 망 좀 볼래? 망 안 돼요. 화장실 가야죠. 아, 딱 한 번만 봐주라. 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뜩이나 당황스러운데 떡실신까지 한 지훈. 여기서 숨었으면 어떡해요. 아, 나 그냥 여기 찾게. 그래보자. 안녕. 위기에 빠진 세경이 선택한 방법은 만취한 지훈 쇼핑카트로 운반하기. 뭐, 좀 망가지긴 했지만 세경은 여전히 지훈이 좋은데. 길잖아요. 집까지 어, 아, 그런데 오늘 여는 사이 카트가 그만 미끄러져 버리고. 어 진짜 내려가네. 다행히 준혁이 카트를 잡는가 했는데 순간 무시당했던 아침의 기억을 떠올리고 복수심에 카트를 놓아 버리는데. 운 좋게 복수에 성공한 소십준에게 짜릿한 복수 이야기.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제가 잤나 봐요. 아이고. 네. 근데 눈을 탁 뜨니까 다들 등굣길이었어요. 네.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탤런트 거예요. 하실 때잖아요. 할 때였죠. 네, 네. 왕할 때잖아, 왕. 오,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네.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저쪽 건물에 대고 어, 다 찍었지? 알았어, 오케이.